Thank you.
운전을 딱 혼자 하시네요. 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는 2로 돌아서 출발합니다. 저는 2로가 웃겨요. 예! 나는 자랑스러운 대표한테 자유롭고 든든한 대한민국의 공화 연합이에요. 동생을 다른 것을 굳게 단임합니다. 다음에는 예쁜 창을 이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때는 강할린 강한대교 백사장 앞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울산 대화당역 광장에서 울산 시민 120만 중에서 100상의 효도가족을 찾아서 울산 100명의 유명인사가 백상의 효도가족에게 시상을 하는 이 역사적인 날이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은 모레 울산에서 행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노력이 총집결되었습니다. 올 여름 무더운 날에 여름 내내 울산 전역을 돌면서 정말로 피땀 흘려가지고 누구 한 사람 여기에 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한다고 돈을 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순수한 봉사로서 많은 효운동가님들이 울산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백상의 효도가족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백상의 효도가족을 이제 10월 3일 오후 2시에 울산에서 시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시상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리허설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리허설을 잘 해주신다면 울산 효도가족 백상 찾기는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익산에서, 전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전국에 효도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준비했던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 시상식에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해버리면 전국에 오시는 수많은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전국 효도가족 백상 찾기가 이렇게 우스순한가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얼굴에 똥칠을 하고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원래 울산 갔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강할리 협회는 그 장소에서 했는데 오늘 울산이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면서 올해 우리가 하는 행사를 준비를 오늘 한번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모레 아침 일찍이 9시에 부전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한번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계단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올라오세요. 계단에 전부 다 앉으십시오. 잠시만요. 잠시 계단에 앉기 전에 가면은 이번에 울산에서 다시 전국으로 우리가 제3회는 효운동을 전국 효도가족 찾게 합니다. 그리고 2016년대는 경북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할 이 지금 길을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예, 요 길을 우리가 2014년도에 울산에서 전북에서 온 전북 보청 대표에게 이 길을 줍니다. 그럼 이 길을 전북에서 가져가서 내년에는 전북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에서 이 길을 인수받아가지고 우리가 올림피아면은 베이징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뉴욕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 기가 17년 동안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를 돌면서 그 지역의 백상식의 효도가족을 찾아내어 1700상의 효도가족으로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부모를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 손으로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올라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백상에 가서 해야 되는 여성이지만 거기는 우리 울산까지 가서 막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는데 만약 이 자리에 잘 안 되면 북한에 갈 겁니다. 북한에 안 되면 여기서 하고 올해 특별히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 없는데 기가 맹책이 17년을 갔다가 전국에 있는 무슨 곳을 갔다가 효도가족을 찾는데 이것이 엉망진창을 하면 우리를 뭘 믿고 보건복
지부에서 부산에 있는 사관학교 같은 데 있는 교도가족 찾기를 마치겠습니다. 왜? 손해가 잘하기 때문에 전국 노예사람 손해를 시키도 마음을 놓는데 전국 교도가족 찾기를 부산의 교사관학교로 마음 놓을 수 없다면 안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17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교도가족을 찾게 되고 못하면은 못 찾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는 잘했는데 부산은 이런 걸 합니다 하는 것을 알린 거고 요번에 울산은 이제 시작 첫 걸음입니다. 이제 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북, 대구, 인천 쫙 한다고 봅니다. 전북을 갖다가 세종시까지 다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임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은 일기에서 상기입니다. 이 일기에서 상기 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날 이벤트 회사에서 각종 부스, 천막, 다음에 책상, 의자 많은 기자들을 가져옵니다. 이 많은 기자들을 갖다가 일기에서 상기 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기자들을 갖다가 시설을 갖다가 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기에서 상기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안 왔다면 그날 모든 시설은 배치가 불가능합니다. 일기에서 상기 아침에 9시에 9시에 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선발 때 우리 국장님한테 전부 다 인원을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다 불러주고 국장님 명단 가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자 일기에서 상기 시설팀만 놓으십시오. 아침에 가신 시설팀 놓으십시오 지금. 예. 자 빨리 놓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5개 팀이 있으니까 시간이 그래. 우리가 사무실에 팀들이 많습니다. 그걸 부산에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실무는 사무실에 아침 9시 오십시오. 이 실무한테 반갑습니다. 아침 9시 오라고 팀에서 저녁에 가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우리 한경수 선생님이 이 팀인데 전혀 모르고 지금 앉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금 연락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안 들었지? 아까 전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11시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한테 100% 전부 다 됐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 예. 보내주고 있다니까. 오는 사람이 행사 안 되는 누구한테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쪽만 당해가지고 이리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리 들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이 행사를 안내하시는 요리구나 싶어서 일로 사람이 올 겁니다. 와가지고 제가 교도 가족인데 5번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안내 제가 교도 가족인데 울산 부수동 3단매 안내 교도 가족 안내 쓰라습니다. 예예. 파란 데는 수용자 안내, 노란 데는 교도가족 안내. 노란 안합니다. 요거 한 5개만 있습니다. 이제는 TV에서 팔인데 셰프라든가 김경국이라든가 박진동이라든가 수진기라든가 하여튼 모든 숙박이 들어가서 모든 기본을 적어도 가장 좋습니다. 그날 언제 아침에 모든 지금 이제 천막 다 치고 책상 다 내라고 언제 다 내라고 벌써 다 친다 이겁니다. 다 해놨는데 그 안에 물건을 해야 될 겁니다. 물건을 그 안에 물건들이 많습니다. 물건이 뭐냐면은 떡이 무려 4연집이 천불이 옵니다. 그리고 떡이 무려 천명이 불 떡이 옵니다. 그리고 수건이 옵니다. 4월에 수건이 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오느냐 하면은 뭡니까? 또 생수도 오고 하여튼 이런 모든 물건들이 산더미같이 옵니다. 여기에다가 뭐 세면기, 방면동 해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실한다든가 이사꾼님 이분들 책임이고 또 우리가 그 봉투에 헷기 위해서 봉투가 또 천장에 옵니다. 그 봉투 안에 이 모든 떡과 사연직과 수건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이분들이 전개를 전부 다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어줄 사람이 없고 떡이 바로 오고 책이 전부 그걸로 바로 오기 때문에 일을 이분들이 합니다. 결코 만만찮은 일을 이분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해야 됩니다.
축구를 자원해서 오셔서 도와줄 축구는 다섯 분이 되는 것이 또 거기 학생들도 도와주고 하니까 다섯 분이 다는 게 아니고 또 나머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게 일단 이게 뭡니까? 그 팔을 분리해가지고 일단 다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상 받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부상품을 받습니다. 부상품을 전부 다 상담하고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속필적에 다 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국위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십니다. 국위 해당 서병관. 예. 권순자. 예. 임정문. 신성문. 예. 내려와요. 예, 아무튼 놓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순인. 정순인. 정순인 씨, 고등학교 다 내려와요. 아버지가 시에서 그다음에 우리 요에 박진희 받으시 아침에 고진호 선생님, 그다음에 12기 이윤경, 이윤경 보세요. 이윤경. 인정서 팀이 일을 내내요. 확실합니다. 앞에 팀들은 많이 이렇게 사람이 빠졌는데 아마 이 팀들은 아침에 여기서 양정효 사무실에 와가지고 아침 9시에 합류할 사람 손들어보죠. 양정효.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양정효 사무실에 열정이 됩니까? 가장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손들 수 있다나 하고 왜냐하면 그게 10명이 돼야지 우리가 아침에 물건을 부정적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자, 10명 해당된 사람 다 보겠습니다. 김은혜, 고진호, 박덕주, 백현재, 김상식, 김영환, 이원식, 최윤식, 박구원. 그리고 내빈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이 내빈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 전보다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앉는 자리 배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배치 아주 중요합니다. 자리 배치 하실 분들. 예, 자리 배치는 시기가 박사로 하겠습니다. 고생하겠습니다. 정체는 생각합니다. 박덕규. 예. 정경자. 네. 이모치. 근능자. 네. 이모아. 박정수. 박진. 일을 얻은 사람을 누구한테 받다 안 내라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서 상담을 사람인데 내 대신으로 상담을 받다 그럼 우리 대전대 팀장님이 그날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그냥 그래서 우리 배우들 다 소개해드리고 제가 할 일이 뭐냐면은 군원 때 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날 공간을 봐가지고 울산 크레기 그다음에 프로젤에 옵니다. 일단 거의 가는 노래하고 울산에 갈릴 때 노래를 내고야 부르는 그런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우리 경력금으로 20만 원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달 정도 20만 원으로 경력금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그날 경력금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돌아볼 때 마무리 청소하는 얘는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끌려서 청소하는 시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 휴기, 모든 것 다 가져가서 마무리 청소하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안전 군함 이제 이론 통제 마무리인데 사실 이분들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아마 한
시 반대면은 모든 행사가 종료되는데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다 늦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날 1차가 두 번 움직여립니다. 3시 51분에 1차가 한 번 가고 5시 30분에 1차가 한 번 갑니다. 그래서 3시 51분 1차를 타지를 못하고 5시 30분 열차를 타와야 됩니다. 그래서 5시 30분 열차는 우리가 아침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40분에 타고 가고 다음에 3시 50분 차는 뒤에 오시가지고 그냥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만약에 계신 분들이 안전요원 역할이라든가 군악대라든가 다음에 인원 통제라든가 마무리 청소를 안 해주시면은 이 마무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잘해주자는 힙찬 박수 부탁드립니다.